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닝 코리아. 지난주에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다림에서는 VR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VR 교실, 뭐 다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 강당, 또 스마트 오피스를 선보이고, 또 VR 교실로 버추얼 트립을 하는 소위 그 수학여행, VR 수학여행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번에 보인 이 부스에서는, 이렇게 텔레 프레젠테이션, 원격으로 프레젠테이션 한다 하는 뜻으로, 그동안 유사 일에 가능하지 않았던 텔레, 안 가도 볼 수 있고, 안 가도 강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과, 이 텔레컵터, 안 가도 체감할 수 있다. 텔레컵터.com을 저희가 새로 지금 준비해서 웹사이트를 등록했습니다.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은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텔레 프레센스라고 했던 그동안의 시스코나 폴리컴 많은 회사들이 했던 듀얼 스트림 선생님과 자료를 보냈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강사와 자료가 하나의 화면에 합성이 돼서 이것이 마치 한 스크린에서 가상교실 혹은 AR교실에 보는 것처럼 저는 지금 AR교실 방식의 M스튜디오 P라고 하는 것을 써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특별히 그 9월 말까지 E스튜디오 제품, 시스템, 방송국처럼 카메라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특별 가격에 공급을 하고 이제 10월부터는 원래 가격대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VR 텔레콥터라는 것은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보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독도에 가는 것과 이걸로 보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한번 보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 다림에 먼저 이 한쪽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그 아이스튜디오로 방송실, 아이스튜디오로 강당을, 아이스튜디오 오피스로 했을 때에 지금 4G, 5G 시대에 어떻게 그 사무실은 또 교실은 방송실은 강당은 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방송실은 이제 그 기존의 방송실, 학교에 있는 것을 금방 바꾸겠다는 것이고 학교 방송실이 주로 애국조회,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월요일날 애국조회 하는 방송실이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언제나 거기 가서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또 강당이 미완성이다. 강당은 다 이렇게 스테이지만 놔두고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럼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면 강당이 정말 열리는 마켓처럼 혹은 다른 것처럼 멋지게 될 것인가. 또 정말 우리가 오피스, 사무실이 다 변해야 되는 스마트 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피스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대화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하고도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런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이제 M스튜디오 오피스 M2P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그린 스크린을 써도 되고 지금 저처럼 안 쓰고도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E스튜디오는 이번에 특별히 30% 디스카운트가 된 카메라, 모니터, 모든 장비가 포함돼서 9월 말까지 350만원에 실제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와서 배우시고 갖다 시켜 쓰시면 되고 설치비는 일부 제공을 하시면 가서 설치까지 해 드립니다. 이 방송실이 왜 우리가 그 변화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방송국이 우리나라에 학교만 12,800개가 있습니다. 또 대학에 이제 한 학교당 뭐 5개씩 한다 그러면은 1,500개, 토탈 15,000개 정도의 방송실이 있지만 그 방송실들이 실제 운영 시간을 보면 다 불이 꺼져 있는 데가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한 90% 이상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송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생들도 선생님도 언제나 가서 방송실 쓸 것이냐 해서 지금 이렇게 생긴 학교 방송실, 여기 이제 컨트롤룸이죠. 이렇게 생긴 방송실을 요 밖에는 지금 이제 상관이 없이 안에만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이것을 1시간 안에 이 벽도 또 이런 스탠딩 방송을 하는 것, 또 책상 이 높이 조절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작은 선생님, 큰 선생님 다 학생들도 마음대로 학생들도 어린이도 마음대로 할수 있게끔 하는 높낮이 책상 안에 저희 장비 M 스튜디오 또 I 스튜디오를 넣어서 이것도 다 그냥 저희 갖다가 예, 붙여줍니다. 모니터를 붙일 때는 조금 시간이 더 들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스탠드로 갖다 놓을 때는 카메라 포함해서 모든 것이 1시간 안에 이 조명까지 천장의 조명까지 다 설치를 해서 정말 설치한 다음 날부터 선생님도 학생들도 와서 유튜브, 페이스북 또 학내 방송까지 원격 수업까지 다 되게 하는 그러한 방송 스마트 방송실의 혁명을 어떻게 보면 혁명이죠. 혁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실제 저희 사무실에 오셔도 되고 그것을 해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튜디오 지금 이렇게 약간의 이것이 스튜디오냐 VR이냐 AR이냐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하이브리드 스튜디오 기술이라고 다림의 특허 제품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장면이 변하고 커지고 하는데 이런 스마트 PD 기능 역시 특허 기술입니다. 다른 데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또 이것이 전 세계에 다 특허 신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든 기술로 이 스마트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방송, 저처럼, 제 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런 방에서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기술도 역시 스마트 오피스. 오피스가 이제 유튜브로든 페이스북으로든 전 세계에 마음대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이 있거나 또 이런 교수님 방이나 뭐 의사 선생님 방이나 이런 회의실이나 이런 데는 다 지금 9월 말까지는 350만 원짜리 이 스튜디오를 쓰더라도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고 이제 그린 카지노에서 버추얼로 가려면 M 스튜디오 조금 더 고가인 제품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 강당을 보면 이제 교실과 강당이죠. 이 강당을 보면 이 공간이 대부분이 미완성이고, 여기 비록 이렇게 TV 모니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여기에, 이렇게 이제 교실이 크게 될 때, 선생님 여기 있는데, 선생님이 잘 보이지 않고, 이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쓰기 때문에, 저희 다림에서는 이번에 맥스 비전이라고 하는, 소위 소위, 스마트 강당, 스마트 교실을 구축해서 이런 강당들을 완성시키겠다. 이한 8000 루멘스 LED 레이저 프로젝터를 쓰게 되면 3m에서 6m 되는 스크린, LED 3m, 6m 한 4천만 원 하죠. 설치하려면 그것을 3m에서 12m 두 개를 달아서 2HD로 크게 아주 하고 학교에 은은하게 LED가 이제 밝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사실 그 실내에선 너무 그런 것이 밝아도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내용 LED와 실외용 LED가 있게 되는데 이제 프로젝터 저희가 주는 8000 루멘스 정도 뭐한 7000, 8000 종류가 있지만은 그 설치 두 개를 해서 대형 강당 12m 스크린 3m 높이에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다양한 컨텐츠를 보이고 받고 지금 M 스튜디오보다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스크린들을 구성하고 프랜카드도 배너도 외부 카메라도 외부 이 학생들 것들도 또 다른 강당도 붙이는 스마트 강당, 다른 강당과 연결된 강당의 소위 그 강당의 개념을 달리하는 또 여러 행사가 있으면은 그 무대를 멋지게 이 무대로 뒤에 공간을 다 칼라그래픽 몇개 만들면은 너무 멋진 공간이 되게 돼서 학생들이 거기서 방송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하는 이런 이 무대를 다 변경시켜서 완성시키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 보다시 카메라 하나는 아나운서, 또 하나는 여기 발표자, 프로젝터가 3개를 하면 18m로 큰 스크린을 다 만드는 한국이 만든 비디오 월 컨트롤러를 가지고 LED를 물론 2개 달거나 3개 달아도 됩니다만은 이 에지 브랜딩, 커브 스크린이 다 되게 해서 지금 특별가로 9월 말까지는 이 프로젝터 2개 8,000룸에서 포함해서 이 컨트롤러 가지고 4천만 원에 공급한다. 그리고 18m 할 때는 특별히 5천만 원에 공급을 해서 여러분 안에 큰 스크린에 이걸 한번 설치해 보면 그 느낌, 감동을 여러분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교실을 바꿔 가지고 기왕 100명, 200명이 오는 큰 강의실은 정말 영화관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여러분에게 아주 흥미진진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CJ 4D 플렉스 관에 시뮬레이터를 회사 옛날 시뮬라인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이 기술을 이제 더 발전시켜서 대중화해서 우리가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이 VR을 완성하는 4D 극장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선보인 것은 여기에 독도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은 지금 사실 이 사진은 저 농협 본관에 설치되어 있는 6인승이고 이번에 저희가 코엑스에서 했던 거는 이렇게 6인승이 아니라 4인승인데 잠시 그 동영상을 플레이해 보면은 요번에 4인승으로 보였지, 이쪽에는. 6인승 이렇게 가면서 독도를 하는데, 여기는 360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독도 가서 비행기 탔을 때와, 여기서 탔을 때 차이를 한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못하지 않다. 자신 있게. 그런 효과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수학여행을 다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없는 곳을 다 이걸로 보이게 하는 기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림의 노력은 전 세계의 수학 여행을 언제나 보이게 하고 전 세계의 교실을 연결하는 텔레크레스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이 VR 세상을 우리가 몸으로 다게 여러분의 교실에서도 여러분의 이 사무실에서도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노트북에서도 모든 여러분의 공간을 4G 세상의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새로운 이 VR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한국의 기술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과 여러분이 즐거운 이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즉시 다름에 연결하시면 저희가 시범 서비스도, 렌탈 서비스도 다 하고 있으니까 다름에 이제 새로운 도약을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